만약 내일 아침 세상에서 금이 사라진다면 인류 문명과 경제는 어떤 위기를 맞이할까요? 금은 오랜 세월 안전자산이자 국제금융의 기초였습니다. 금이 사라지면 안전자산 기반이 사라지게 됩니다. 투자자와 국가들은 새로운 대체 자산을 찾지만 금 기반 금융상품과 국제거래의 불확실성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경제 전반에 장기적 불확실성과 위기가 발생합니다. 금은 뛰어난 정의 전도성과 부식 저항성 덕분에 전자 항공 의료 우주 산업에서 필수 소재입니다. 금이 없으면 반도체 스마트폰 항공기 인공위성 생산이 지연되고 기술 산업 전반이 큰 타격을 입습니다. 첨단 산업과 국가 안보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금은 단순한 자산을 넘어 문화와 사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주화, 장신구, 예술품, 전통, 의례에서 금의 가치와 상징성이 사라지면서 사회적 신뢰와 문화, 유산 일부도 영향을 받습니다. 금 없는 사회는 역사와 전통의 일부를 잃게 되는 셈입니다. 금이 사라진 세계에서 경제산업 사회적 신뢰가 동시에 흔들리며 장기적으로 문명 유지에 큰 부담이 됩니다. 금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인류 문명과 산업 금융을 지탱하는 필수 요소였던 것입니다. 금이 사라진 세상, 우리는 과연 경제와 문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